저는 이제 늦게철 들었잖아요. 늦게철 들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때 깨달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공부할 때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아까 전에 모티베이션인데 그 모티베이션은 일단 어찌됐건 내가 이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예요. 네, 내가 공부를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혼나는 걸 피해서 하는 건지 어찌됐건 그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느냐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는 거랑 두 번째는 방법론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늦게철 들었잖아요. 늦게철 들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때 깨달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가지고는 내가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이 되게 약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희는 의과대학 들어가니까 말도 못하는 양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매주 시험 봤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어요. 아침에. 아니, 나다. 네, 토요일 날 아침에. 토요일 날 밤 못 놀아. 아, 근데 그 다음에 저희 후배들이 월요일 날 아침으로 시험 시간이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럼 최악이죠. 주말이 없잖아요. 저희는 토요일 날 아침에 시험 치면 적어도 토일은 놀았어요.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시험을 치면 토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매주 시험을 쳤어요. 네. 그러면은 공부하는 스타일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공부의 방법을 아는 친구들은 수업을 듣고 교수님의 강의 노트를 다시 자기 걸로 정리를 해서 그 방식대로 원리를 쭉 의과대학 안에서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공부의 방법을 몰랐어요. 그걸 늦게 공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족보만 달달 외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통과는 해요. 적절하게 그냥 수준은 나와요. 네. 교수님이 집어준 몇 개 그리고 막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 노트 빌려다가 이렇게 몇 개 집어놓은 거 열심히 공부하고 남이 했던 거를 그냥 내가 억지로 제 뇌 안에 꾸겨넣는 거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의과대학 안에서도 엄청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 중간보다 약간 위. 잘했네. 아니 근데 의과대학 안에서 이 정도면.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박사학위를 하려고 서울대학교 들어왔을 때 바뀌었어요. 그때는 족보라는 게 없잖아요. 박사학위 족보가 어디 있어요? 그치, 없지.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안에 있으니까 엄청 경쟁도 돼 있고 그리고 제가 그 경북대학, 그러니까 지방대 출신인데 지방대 출신으로 밀리는 게 보이기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서 이제 방법론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뭐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그때 막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막 통계를 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제서야 방법론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은 자기주도식으로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습득해 놨다면 나의 대학 생활이 좀 달라졌고 레지던트, 박사학위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이 그리고 지금 와서도 좀 더 다른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감은 좀 들죠. 근데 공부 방법이 또 각자한테 맞는 게 있어가지고 뭐 저는 이렇게 쓰면서 메모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쓰고 있으면은 머리에 저장되는 느낌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이게 약간 감각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쓰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뼈가 한쪽에 이렇게 원래 이게 여기에 이렇게 수평적이어야 되잖아요. 이쪽이 약간 이렇게 될 정도로 너무 많이 힘줘서 쓰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요즘에 마우스를 이쪽으로 잡아요. 균형을 주려고 하려고. 예. 그러니까 계속 막 이렇게 자세를 하니까 그래서 요즘 마우스 이렇게 쓰는데 저 같은 경우 막 쓰면서 외우면서 머리에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게 사법 시험도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건 감당 안 되게 외워야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특히 요즘에는 영상을 눈으로 보는 세대라서 맞아요. 애들이 안 쓴대요. 쓰면서 해봐 지우야. 이렇게 쓰면서 하는 노트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아들한테 얘기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 요즘 애들은 눈으로 외우는 게 더 잘 외워져요 이러는 거죠. 그래 이상하다. 나는 써야 외워지던데. 써야 그러니까 내 게가 되던데. 지금 이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우리가 아까 모티베이션 얘기는 했고 두 번째 이제 방법론 얘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른 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람마다 다른 방법론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나한테 혹은 내 아이한테 맞는 방법론을 찾는 게 저는 굉장히 그쵸,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엄마 아빠의 공부 스타일 혹은 엄마 아빠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공부의 방식을 애한테 강요하는 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네, 혹은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아 너도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거 역시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애가 우리 학생이 자기가 주변에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여러 공부를 잘한 친구든 혹은 선배든 혹은 뭐 요즘 뭐 유튜브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에 대한 공부 비법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게 첫 번째 것 같아요. 난 어떻게 해야 공부가 잘 되지?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지? 이런 것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좀 찾아보고 들어보고 그리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나한테 맞는 방식일까? 어떤 사람은 손으로 써가지고는 손으로 외우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외우는 사람이 있고 말로 이걸 읽으면서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꾸준하게 정말 체계적으로 24시간을 정말 1분, 2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확 몰입했다가 푹 쉬었다가 확 몰입했다가가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나한테 맞는 방식을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보면서 맞춰가는 과정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죠. 저는 내가 박사를 하는데 죽어도 이걸 해내야 되잖아요. 저 박사 나름 4차 시험까지 봐야 되는데 근데 나는 한 자리에 못 있는 사람인 거야. 나는 한 자리에 2시간 이상 못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막판에 박사 논문을 할 때 일단 도서관에서 시작했다가 연구실로 갔다가 동네 카페에 갔다가 강남 카페 갔다 너무 괴로우면 헤이리까지 가. 헤이리 가서 가서 각 곳에서 2시간씩 그래서 10시간을 채워서 해야 될 할당량을 하고 집에 오는 거야. 집에서는 절대 못해. 그러니까 나 갑자기 그 영화 생각난다. 조인성 씨 나오는 영화인데 제목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자기가 되게 무슨 소위 말하는 날라리 비행 청소년이었어. 근데 어느 날 검사한테 아버지가 두들겨 맞는 장면을 보더니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비행청소년이 뭐 하나 본 것 같아요. 무슨 검사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는 막 주변이 시끄러워요. 공부가 잘 돼서 뭐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 주변이 조용해야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고 좀 시끄러워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 그 생각이 딱 나네요. 아니 그래서 한때 그거 유행했었잖아요. 진짜 무슨 이런 방 안에다가 나무로 짜여진 곽 같은 거 안에다가 이렇게 독서실처럼 독서실처럼 만들어 놓고는 그거 스타일캐슬에 나와. 근데 그거를 애가 정말 엄마 나 이 방법이 나한테 제 나는 정말 청막이 흐르는 공간에서 공부를 해야지 난 잘 돼. 라고 하면서 그걸 사달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그걸 사주면은 그 폭력이죠. 폭력이에요. 폭력. 난 그날부터 공부 그냥 인생 포기야. 난 그냥 내 인생 공부 포기야. 그거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 난 그냥 딱 깨달아요. 그냥 나의 헤이리 카페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으셨어요?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헤이리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헤이리에서 신촌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딱 1시간이 걸릴 동안 좀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나는 공부는 싫어. 근데 난 공부를 해야 해.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난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기 위해서는 좀 내가 참을 수 있는 뭐가 위로가 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예쁜 카페가 있던가 아니면 예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던가 아니면 멋진 클래식 아니라 재즈 음악이라도 들리든가 아니면 정말 시장통 안에 있는 카페라서 재밌는 사람들이라도 왔다 걸리던가 나름대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모티베이션이 있으면 동기가 있으면 이건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방법론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원하니까. 그 애들이 내가 진짜 무슨 롤을 밤새도록 하고 싶으면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엄마가 모든 방법을 찾아내놔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가지고 몰래 해요. 그만큼 모티베이션이 있으면 방법론을 찾아낸다니까요. 네, 저희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은 마음 모든 부모님의 다 소원인데 이제 그럼 교육 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 일단 저희가 첫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동기부여의 중요성 그리고 그 동기부여가 됐다면 정말로 다행스러운 첫 시작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마다 다 방법론이 좀 틀리니까 그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론적인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그럼 우리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 또 그 스트레스를 보는 부모님들의 불안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어서 토크를 할게요. 헤어스타! 네.